안녕하세요. 골프에 미치다 이병욱입니다. 오, 드디어 드롯 시리즈가 아주 열심히 여러분들의 응원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드롯 시리즈에서 첫 번째 백스윙을 하는 그 과정은 뭐였죠? 바로 L2L이었습니다. L2L은 뭐 L2L만 갖고도 어마어마한 스윙을 만들 수 있다고 늘 제가 강조를 해요. 그래서 왼손 L2L, 오른손 L2L이 있지만 아직은 소개는 안 했고요. 왼손 L2L로 가고 쳤을 때 굉장히 컴팩트한 스윙으로 멋진 샷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L2L에 이어서 뭐가 진행이 됐죠? 바로 L은 앞으로 드러를 말하는 형태가 될 것이고 드러, 그 다음에 떨궈 해서 공을 출발시키는 방아찍기 기술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그렇게 해서 L하고 떨궜더니 이렇게 해서 공이 쭉 위로 날아가더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들어 떨궈를 한 후에 조금 더 아티스트처럼 공을 만들려면 비거리도 늘릴 수 있고 그리고 공의 모양도 좀 더 다양한 구질을 만들려면 제가 해야 되는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들어 뻗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L 하는 들어를 하고 떨궈를 들어가서 어느 정도 방향을 맞춘 다음에 내가 팔을 뻗는 뻗을 때 로테이션 방향에 의해서 자 여기서 L 들어죠. 들어 떨궈 뻗어 해서 쭉 더 들어와라 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구질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숫자가 10에서 15 정도가 더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은 이 정도 하면요 드러 시리즈는 일반적인 내용은 거의 끝난 거예요. 이 다음에 나오는 건 뭐냐면 드러 끄 드러 까버리세요 이제 그 내용인데 그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할지 안 할지 조금만 좀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드리는 들어 찍어 들어 찍어 여러분들께 레슨을 예고를 드렸던 들어 찍어는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일반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내용만 드렸잖아요. 근데 들어 찍어는 트러블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살려줄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기술이에요. 들어, 찍어, 들어, 찍어 그겁니다. 자 그럼 들어 찍어가 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들어 찍어는 트러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기술이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트러블 샷이 뭘까요? 트러블 샷, 트러블 샷 뭘까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 평평하지 않고 아니면 러프에 들어가 있거나 벙커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평평하지 않은 라이에서 내가 공을 쳐야 되는 그 상황 그게 바로 트러블 샷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답변을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트러블 샷의 의미는 조금 더 광범위해요. 어떤 거냐면 너무너무 좋은 평평한 드라이버를 칠 수 있는 티잉 그라운드에서 여러분들이 그날따라 저처럼 요즘에 드라이버가 자꾸 날리면 불안하죠. 불안하죠. 그러면 그 상황은 너무너무 평평하고 티도 늘 일정에 꽂혀있고 아주 좋은 상황인데 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이면 그때는 일반적인 샷일까요? 트러블 샷일까요? 맞습니다. 저는 놓여있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너무 자신이 있어서 나는 다리도 들고 나는 오늘 완전히 칠 수 있어! 라는 사람한테는 이러한 상황이 트러블이 아닐 수도 있고요. 아니면 평평하지만 자체가 막 불안한 사람한테는 그 상황이 트러블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트러블 샷의 정의는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큰 상황에서 해야 하는 그 스윙, 그 상황 자체를 트러블 스윙 또는 트러블 샷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트러블 상황이 되면 첫째 몸이 굳어요. 그리고 심장이 빨리 뜁니다. 그래서 그 내가 평소에 했던 템포도 지키기도 어렵고 그리고 평소에 썼던 유연성도 충분히 쓰기가 어렵습니다. 대체로 심장은 빨리 뛰고 스윙 폭은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전체 리듬은 같이 써야지 스윙의 반경은 작아졌지 얼마나 부담감이 많이 생기겠어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공식이 들어 찍어입니다. 들어 찍어 보세요. 지금은 아직 들어 찍어를 어떻게 한다고 말씀을 안 드려요.
여기에서 들어 찍어를 가는데 딱 놓고 들어 찍어 그냥 팍 찍는 거예요. 근데 거리 한번 보세요. 지금도 170이라는 숫자가 나왔고요. 다시 들어 찍어 그냥 찍은 거예요. 들어 찍어 들어 찍어 어때요? 제가 평소에 쳤던 거리와 크게 변하지 않고 나가고 있죠. 들어 찍어예요. 그런데 스윙 모양을 한번 봐요. 스윙 모양을 보면 이건 무슨 뭐 이게 무슨 스윙이지? 찍어 그냥 이렇게만 가는 거예요. 또 지금 굉장히 제가 과하게 표현했는데 들어 찍어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저렇게 막 나가요. 또 들어서 왜냐면 지금 몸이 막 굳었잖아요. 들어 들어는 무조건 L이라고 그랬죠. 들어 찍어 자 이랬더니 또 방향 뭐 나쁘지 않아요. 왜? 트러블 상황에서 저 정도면 굉장히 좀 고마운 거 아닙니까? 저 정도 나와주면 자 이 상태도 마찬가지죠. 지금 드라이버 늘 저는 트러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들고 이것도 L 들어 찍어 딱 찍은 느낌이에요. 다시 들어 찍어는요 진짜 이것만 하고 다녀도 스코어는 진짜 잘 나올 수 있어요. 다시 잡고 들어 찍어 지금 딱 찍은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L2L을 할 줄 알고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제가 평소에 치던 것보다 한 20m 또는 15m 정도만 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충분히 쓸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들어 찍어 이게 바로 들어 찍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들어 찍어를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드릴게요. 들어 찍어 들어 찍어는 일단 상황 자체가 만만한 상황은 아니죠. 일단 내가 불안한 상황이면 컨트롤을 잘 하기 위해서 일단은 클럽을 무조건 5cm는 짧게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내가 훨씬 더 찍고자 하는 포인트에 정확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그립을 5cm를 짧게 잡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짧게 잡게 되면 그만큼 내가 셋업을 할 때 공 쪽에 가까이 좀 서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스윙은 전체적으로 풀 아크로 돌리는 스윙입니까? 끊어주는 스윙입니까? 끊어주는 스윙이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렇게 어센딩 블로우, 즉 위로 치는 상향 타격 형태보다는 다운 블로우라고 하는 디센딩 블로우의 하향 타격 형태가 더 클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놨던 그 공의 위치보다 공을 한 개 오른쪽에 놓습니다. 5cm를 짧게 잡으면 공을 한 개, 그러니까 뭐 한 4cm 정도밖에 되겠죠? 우측으로 옮기고 그리고 더 불안해서 풀스윙까지는 필요 없는데 정말 해야 되는 상황에서 10cm 정도를 짧게 잡으면 공을 두 개 정도 우측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이게 만약에 가운데라면 여기에서 5cm를 짧게 잡으면 가운데에서 이렇게 한 개 정도 그 다음에 10cm를 짧게 잡으면 우측으로 두 개를 옮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들어 찍어를 하는 기본적인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되는 셋업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5cm 정도밖에 안 불안해요. 1단계 불안이에요. 지금 1단계 황색경보예요. 황색경보. 황색경보면 가운데에서 오른쪽으로 딱 놓죠. 근데 오른쪽으로 놓는데 여러분들이 클럽 페이스를 갖다가 정상적으로 셋업을 하게 되면 우측으로 밀려요. 왜냐면 공이 우측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평소에는 이렇게 해서 스퀘어가 들어오는데 이쪽에 있으면 어때요? 아무리 돌려도 약간 열린 상태에서 맞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을 우측에 놓으면 바로 잡지 말고 클럽 페이스를 타겟과 스퀘어로 만든 상태에서 5cm를 짧게 잡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똑같이 L 하고 찍어입니다. L 이런 식으로 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뭐 치고 나서 이 정도까지는 왔지만 그거는 관성력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들어 찍어예요. 근데 L을 해야 되는 이유는 L은 L L L 어찌 보면 코킹을 쓰는 거죠. 그 트러블 상황은 라이가 좋지 않은 경우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정확하게 볼 컨택이 먼저 되게 하려면 얼리 코킹의 동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 L에 대해서 많은 이제 강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더 불안해졌어요. 이거는 풀스윙도 어차피 못하고 나뭇가지도 있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클럽을 너무 높게 들면 위에 닿을 것 같아요. 그럼 10cm를 짧게 잡아요. 그럼 10cm를 짧게 잡은 만큼 당연히 채가 짧아졌으니까 앞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공의 위치는 최초 가운데에서 5cm 짧게 잡을 때는 공 한 개, 더 짧게 잡을 때는 두 개. 근데 이때 그냥 서는 게 아니라 그냥 잡으면 열려 맞으니까 돌려놓고 잡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의 이제 오른발 안쪽으로 오겠죠. 이 상태에서 10cm 짧게 잡고 클럽 페이스는 타겟의 스퀘어 이 상태로 딱 잡았어요. 그러면 대신에 손은 보통 이렇게 오른쪽으로 두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두는 분들이 있는데 손의 위치는 절대 왼쪽 허벅지의 법칙입니다. 무조건 뭐 어디 옮겨둔 게 있는데 손은 최초에 셋업했던 위치를 그대로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다 놨고 그 다음에 10cm 짧게 잡았고 이 상태에서 L 하고 찍어줘. L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그 클럽 길이도 짧아졌기 때문에 약간 거리는 줄겠습니다만 그 상황을 유연하게 탈출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제가 드라이버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드라이버 저 요즘 불안하죠? 5cm를 짧게 잡고 평소에 왼쪽 허벅지 왼쪽 발 뒤꿈치 있었다면 공 한 개 정도 그리고 클럽 페이스는 약간 닫은 상태에서 잡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어차피 L은 얼리 코킹 형태니까 여기에서 들어 찍어줘. 그럼 약간의 다운블로 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도 드로우가 굉장히 이쁘게 났지만 악성 후까지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래도 230m가 나가거든요. 근데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10cm를 짧게 잡아요. 근데 사실 이걸 권장하진 않아요. 그럼 공이 거의 가운데 오거든요. 가운데 오는 상태에서 클럽 페이스를 닫고 이렇게 되면 체중 이동도 약간 불편해서 그렇지만 드라이버는 대체로 이렇게까지 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에서 L 바로 꺾어죠. L 바로 치면 진짜 뭐 임팩트가 워낙 정확하니까 거리에 대한 그런 손실은 없지만 상당히 그 순간에 이제 부담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트러블 샷은 특히 들어 찍어는 내가 오늘 몸도 너무 힘들고 불편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굳이 막 짧게 잡고 이렇게 막 파워풀하게 안 하고요. 이게 들어서 그냥 평소 어드레스를 하고 들어 한번 L2L은 해야 되죠. 들어 이게 찍어 이런 형태로 해줘도 사실은 긁어치기에서 한 4가 아니라 한 3 정도까지 들어가야 되는 그런 기술이 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왼손으로 스윙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뒷땅 걱정을 하지 않고 충분히 강력한 다운블로우로서의 임팩트가 만들어진다는 게 이 스윙의 장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드러 시리즈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여기에서 L2L 그러니까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모든 기술을 쓰려면 약간 그냥 짧게 잡고 댁에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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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L, 파, L, 탕,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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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에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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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이런 동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왼손의 느낌이 이골이 나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L 이것도 거의 왼손으로 친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뭐 약간 들어치긴 했습니다만 거의 뭐 끊어친 느낌 정도 되고 그리고 조금 더 높은 탄도를 치겠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우측으로 쳐야 되고 짧게 잡았으니까 L 이렇게 해서 우측으로 치게 되면 쭉 아까보다는 좀 높은 탄도로 해서 편하게 칠 수 있고 이 L2L만 익히면 백스윙 크기가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여러분들의 옵션이 되고 정말 플레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 오늘 들어 찍어 이건 정말 여러분들이 그 난관에 봉착했을 때 뭐 내리막일 땐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다 필요 없고요. 정말 내리막이고 오르막이고 이것저것 다 불편하면 그냥 10cm 딱 잡고 공 두 개 오른쪽 좀 덜 불편하면 5cm 딱 잡고 공 하나 오른쪽 그렇게 해가지고 딱 페이스 타겟에다 맞춰놓고 잡고 맞추는 건 의미가 없어요. 먼저 맞춰놓고 잡고 그냥 들어서 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상을 못했던 정도의 파괴력이 나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샷을 바꿔볼까요? 굉장히 결과가 좋았습니다. 들어, 찍어. 사실은 이건 뭐 내리막 상황, 그리고 오르막 상황, 그다음 발끝 내리막, 발끝 오르막, 무슨 상황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해도 이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요. 클럽페이스, 심지어 클럽페이스를 열고도. 그러니까 이 기술을 정말 편하게 구사할 수 있는 정도의 첫 번째 L2L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부분을 좀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드러 시리즈의 정복자가 될 겁니다. 제 다음 레슨은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아직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 까를 하게 되면 다소 이것저것 내용이 좀 전체적으로 두리뭉실해지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만 해도 들어 시리즈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제가 들어 응아가 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진짜로 원하는 그런 게 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디테일한 게 될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총정리 시간으로 저 절대 스윙, 이러한 스윙이 만들어질지, 이거는 제가 좀 더 생각을 해보고 그 주제는 미리 예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러 시리즈 들어주시더라고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골프 스윙은 뭐 들어 찍어 들어 뻗어 들어 떨고 됐고요. 다 필요하지만 L2L만 제대로 여러분들 걸 만들면 정말 이거는 또 다른 세상이 열린다는 걸 여러분들은 진짜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편견을 완전히 깨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칠 수 있는 골프를 알려드릴게요. 그게 이병옥의 특기이자 전매 특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레슨 때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 골프와 미치다 이병옥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광고 끝까지 보기 잊지 마세요. 고맙습니다.